오늘의 사회 이슈를 박재현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29일 향년 92세로 별세한 가운데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사흘간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빈소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거절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많은 분들의 조의를 마음만으로 받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슬픔을 나눠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